근데 없애지는 못해요. 귤님이 여러모로 또 도움이 되고 계세요. 공포게임 할 때 옆에서 막 후! 후! 이거 다 해주시잖아요. 예, 이런 건 되게 필요하시기 때문에 다 연기라고요? 아닙니다. 진실된 호흡이었어요. 진실된 후! 아! 그게 연기였으면 봉준호 씨가 스카운 하셨으면 그러니까요, 귤님. 그러니까요. 안 그래도 들어와서 거절했다 무슨 헛소리예요 지금. 선 넘네 진짜. 바바나님 귤님과 나랑 평생 함께 하시게 어디서 그 어떻게 그런 심한 말 하실 수 있으신 거예요. 어떻게 그런 심한 따따따따따 마피아 게임! 와! 마피아 게임! 오! 그것도 재밌겠네요. 직원들 다 남겨서 마피아 게임을 했으면 좋겠다고 지금 귤님께서 얘기를 하셨어요. 나라의 의견은 아닙니다. 네! 귤님께서 얘기를 하셨습니다. 귤님이 원하신다면 해야 하지 않을까요? 네. 동물들과 스포츠 대결! 아 그쵸! 나라 그 동물 스포츠 야생동물 그거 스포츠의 날 그것도 진짜 재밌게 해서 거기도 들어가서 직접 기린을 만나보고 싶기도 해요. 그 친구들 너무 좋아서 같이 이렇게 그 댄스도 추고 그 악어 댄스 같이 축하해주고. 아 저스트 댄스 재밌을 것 같아요. 닌텐도 스위치가 아직 없습니다. 네. 닌텐도 스위치가 공장에서 단종되는 그날까지 나라는 없을 수도 있어요. 아 이제 있어요? 어떡해요? 토끼님 거잖아요. 나라형과 악어 댄스 대결도 재밌을 때. 아 그러니까요. 야생동물 스포츠의 날에 들어가면 나라가 사실 경기는 뭐 하고 싶거나 하지 않은데 그 영화에 출연하고 싶어요. 나라가 봤던 그 영화 산업에 하고 싶어요. 네. 언니 조용조용한 목소리 한 번만 다시 해주면 안 돼? 지금 좀 뛰어서 마이크를 나라가 가까이 대면 많이 숨이 너무 거칠 것 같은데요? 되게 훅훅 낼 것 같아요. 아 진짜 근데 조용한 느낌으로 ASMR 한번 하고 싶긴 해요. 정말 진짜 좀 이 웃기려고 하는 거 아니고 정말 이거는 웃기려고 안 하고 왜냐면 ASMR인 줄 알고 볼륨 엄청 높였다가 갑자기 막 와 이러면 너무 귀 아프시잖아요. 그래서 이건 진짜 개그 싹 빼고 진짜 진지하게 진짜 ASMR을 언젠가 제대로 한번 해서 네 올려드릴게요. 여러분들 다 자는 거 아니야. 그것이 목표입니다. 네 ASMR 듣다가 자면은 좋은 거죠.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그 나라가 예전에 항상 얘기하지만 그 치과 ASMR 이런 거라던가 뭐 그런 거 네 그런 ASMR을 계속 네 구상한 거 있습니다. 네 이 새로 해놓는 ASMR 이런 거 있잖아요. 네 그런 거 하면 근데 느끼기 재밌으실 것 같아요. 네 아하 아 나라님 목소리 너무 튀어요. ASMR 하기에 너무 튈까요? 네 ASMR 잠 깨우는 ASMR 약간 이런 걸까요? 어쨌든 최대한 재울 수 있도록 네 그런 느낌으로 네 그 유명한 바다포도 먹나요? 아 맞아요 그거 그런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먹방 플러스 ASMR 괜찮네요. 조용조용한 목소리로 무서웠던 사연 보내서 아 그죠 저희 이거 잠깐 스탠바이 때 예전에 나왔던 건데 그 나폴리탄 괴담 같은 것도 ASMR처럼 한번 해볼까 그런 얘기도 나왔었어요. 나라가 공포나 호러나 이런 거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것도 네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.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콘텐츠를 만들 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마 그때 하나하나 하면서 네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진미채 먹방! 아하! 진미채 먹을 때 소리가 나나요? 어떤 소리가 나죠? 쫀득거리나요? 약간? 하면은 진짜 개그 아니고 진짜 진지하게 할 거예요. 진짜 진지하게 언니 취두부도 먹어주세요. 아니요 안 돼요. 취두부 안 돼요. 취두부 노 지킬 수 있는 것만 하겠습니다. 취두부 먹고 오늘같이 동키콩을 하면 여기 토해요 여러분. 그럼 누가 치워요? 저희 오늘 들어오신 인턴님이 치울 가능성이 제일 높은데 저분 무슨 죄예요? 저분 토한 거 어떻게 치워요? 취두부 토한 거 안됩니다. 지금 저희 라이브에 오늘 이제 귤님이랑 토끼님이랑
저희 이제 인턴분이랑 세 분이 지금 함께하고 계시거든요. 그래서 회사가 되게 조용한데 나라마 이렇게 떠들고 있습니다. 네. 오늘 참고로 저희 그 뭐지 라이브 전에 나랑 이제 또 그 콘텐츠를 하나 녹화를 했는데 네 아마 되게 평소랑 또 다른 어떤 네 어떤 또 그런 게스트 분과 함께 또 하는 거라 여러분들 기대를 많이 하시고 알람 설정을 꼭 하셔서 정말 이거는 꼭 보셔야 돼요. 왜냐면 이유가 있습니다. 나라가 지금 어그로를 끄는 것이 아니라 이건 정말 이유가 있습니다. 왜냐면 이 게스트 분께서 방송 나간 게 너무 자괴감이 들어서 지우실지도 몰라요. 지우실지도 모르기 때문에 올라왔을 때 득달같이 가셔서 보셔야 돼요. 네, 득달같이 가셔서 반드시 보세요. 네. 이거를 너무 수치스러워서 게스트분이 지워달라고 하시면 지워드릴 수밖에 없거든요. 근데 그럼 안 되니까 네. 여러분들 득달같이 가서 보시고 막 놀리시고 막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. 많이 놀리고 막 막 이러면서 많이 이렇게 막 하고 엘레 이러면서 막 많이 그랬으면 좋겠어요. 네. 초기 때부터 알람 설정한 일은 와 벌써 심장이 뛰어요. 와 그쵸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. 보고 오고 오래오래 놀리시고 막 이렇게 막 으유 막 이러면서 막 야유도 많이 하시고 네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좋아요가 너무 많으면 또 회사에서 못 지울 수도 있거든요.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봤던 거 떠보면서 와 많이 조회수도 늘려주시고 그러면 못 지울 거예요. 네. 아 득달같이 그럼요. 뜨자마자 알람 설정 뜨자마자 가서 좋아요도 누르시고 댓글도 막 달아주시고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네 기대하셔도 좋아요. 물론 나라도 나오지만 이번 컨텐츠는 나라가 중요한 영상은 아닙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께 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또 네 가서 네 나라의 본 모습인 건가? 아 그것보다 더 충격적일 수 있어요. 네 자신합니다. 나라의 본 모습 따위 잊혀지실 거예요. 궁금하지도 않으실 거예요. 네. 야유 장전하기 좋습니다. 여러분의 어떤 그 화력을 댓글창에 쏟아부어주세요. 네. 나라가 아닌 척 쏟아부을 거예요. 언니나 오늘 새로 고침 몇 번 했는지 맞춰봐. 아잉 몰라.